자, 오늘은 온도, 열, 열량 개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온도는요, 뭐 시스템이라든지 물체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해요. 에너지의 총량을 양인가요? 의미해요. 자, 그래서 온도라는 건요,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척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물체가 차갑다 뜨겁다라는 그걸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정보보다는요, 에너지의 총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가 크면은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더 많이 분자들끼리 충돌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다? 온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온도에는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섭씨 온도랑 절대 온도를 봅시다. 자, 섭씨 온도는요, 물에 끓는 점, 이거를 100으로 잡고요. 물에 어는 점을 0으로 잡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100등분한 거예요. 자, 단위는 도씨가 되고요. 뭐 물의 삼중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화학에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섭씨 온도가 정의가 됐고요. 참고로 화씨 온도가 있어요. 미국 애들이 쓰는 거요. 자, 절대 온도는 뭐냐면요. 온도의 하한이 있어요. 최고로 낮은 온도가요. 얼마냐면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이거보다 더 낮게 온도를 내릴 순 없어요. 자,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절대 영도라고 잡고요. 자, 그래서 단위를 켈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절대 영도를 0 켈빈이라고 했는데 얘 스케일은요. 섭씨 온도 스케일이랑 같아요. 그래서 1 켈빈 변하는 건요, 1도씨 변하는 거랑 같습니다. 자, 나중에 샤를레 법칙 할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개념은 열입니다. 열은요,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에너지가 이동해요. 어떤 에너지? 분자들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이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동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은 반드시 어떤 형태다? 이동한 에너지야. 플로우를 얘기해요. 플로우. 자, 그래서 열 에너지라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얘기예요. 자, 열량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동한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래서 열량은 Q라고 하고요. 어떻게 되나요? CM 델타 T로 구합니다. C는 비열이고요. M은 질량. 그 다음에 T는 얘 온도 변화를 얘기해요. 자, 열평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처럼 뜨거운 물체랑요, 차가운 물체랑 이렇게 맞닿게 되면요, 열이 이동하게 되죠. 자, 쉽게 생각하면요, 겨울철에 보면은 철봉 잡아보면 어떤가요? 차갑죠. 근데 차가운데 어떻게 되나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진짜 차가운지 뜨거운지 잘못 느끼게 되죠. 그 말은 손과 철봉이 열평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평형을 이루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 사이에 열이 흐르지가 않아요. 그 말은 에너지의 흐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높은 온도의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낮은 온도의 물체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요, 높은 온도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크죠, 활발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나요? 분자의 충돌을 통해서 낮은 이 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얘는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가 점점 커지니까 온도가 커지겠죠? 얘는 에너지를 잃으니까 점점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어떻다?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되죠. 그 상태를 보고 열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평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의 이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국소적으로 약간 조금씩 뜨거운 부분이 있고 차가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 교환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미시적으로 봤을 때요. 자, 이걸 보고 뉴튼의 냉각 법칙이라고 해요. 법칙. 자, 초점 질문입니다. 온도계가 물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이 온도계가 이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지요. 두 번째는 숙제입니다. 화씨 온도랑 섭씨 온도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화씨 온도의 정의를 통해서 섭씨 온도랑 비교하면요, 뭐가 나오면요, 관계식이 나와요. 이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세요.